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신운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스튜디오에 화학자 출신은 물론이고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앞으로 과학자를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선거 부정에 대한 통계학적 그런 분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문제를 언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제가 한 4월 24일인가 25일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선거 끝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냈는데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 아는 교수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무슨 과 출신? 전자공학과 계신 분이에요. 전자공학과 예, 예. 상당히 이 생각자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다 있냐?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금토일 한 월요일까지 열심히 내용들을 살펴보고 뒤져보고 제가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죠. 저도. 그럼 이제 화학자 눈으로 볼 때 그 처음에 직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까? 예, 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하고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데이터는 서울 지역의 어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너무나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나온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니까 그것 자체도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네. 이제 딴 것들도 다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뭐 꼭 훈련을 안 받더라도 데이터를 만져본 사람들은 딱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죠. 예, 뭐 통계적인 것보다도 그냥 저희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먼저 점검을 한 것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 건지 그러면 이미 가공된 데이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지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데이터가 맞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데까지 결론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훈련이 아주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통계나 데이터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예리하게 보이시겠네요. 어떻게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뭐냐면 실험을 디자인해서 진행을 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해서 아 이거 잘못됐네 다시 해보자. 의미가 있네 그럼 이렇게 가보자. 그거가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훈련들은 돼 있죠. 그럼 실험 조작이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선거 조작이 뭐 꼭 같은 거지 않습니까? 거의. 예, 저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한쪽은 뭐, 실험해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예. 한 사람 투표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선거 쪽에 있지만 실험한 것들은 어떤 양심적인 거 다음에 어떤 트루스에 대한 것, 진실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셔도 되니까, 얘기는. 예, 예. 뭐, 아무 때나 저기 예.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21대 총선이 무효이고, 21대 국회 개원도 무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되어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도 정당성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 법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실험이 잘못되면 그 실험을 다시 하죠? 그렇죠. 다시 하죠. 그리고선 그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선 우리 어떤 결과 안 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결론 안 내죠. 네. 예. 그러면 꼭 갔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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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선거를 했는데 예. 선거 결과 심하게 오염이 됐다. 예. 그럼 그걸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선거를 해야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예. 해보시죠. 예, 제가 지난 5월 31일 아침에 공 박사님께 이 부분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바로 그날 방송을 하셨어요. 예. 제가 과학자들은 실험이 잘못된 것이나 데이터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팩트에 기초해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여러 가지 에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트라이 앤드 에러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뭔가 힌트를 찾은 다음부터는 아주 정밀하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사실 위에 쌓아가야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하시는 분은 뭐 봐주고 이런 게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고 아니면 100명이 맞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과반수라든지 무슨 뭐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과학에 있어서도 가짜 혹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시 검토해보고 재현성, reproducibility라고 하거든요. 재현성이 없거나 혹은 데이터를 만든 과정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딴 사람들이 입증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 발표된 논문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지 같은 데서 이제 취소도 그럼, 하고 그럼요.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취소합니다. 그렇게 좋은 논문에서도. 아주 이렇게 좀 과학에서도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을 다시 검토해 재현성이 없거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객관적 입증된 경우는 발표된 논문이 취소된다. 예. 우리 선거에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이번 총선 얘기를 하게 될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이번 이 지금 같은 시대 아닙니다. 지금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 그런 걸 지금 말씀 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예.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의 바탕 두고 내리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동기가 있고.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좋은 발견이라든지 우리 인류에게 혜택을 미치는 것들은 정말 사실에 하나씩 기초돼서 쌓여져서 나온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뭐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리튬 전지가 충방전이 되지 않는 전지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충방전이 되는 전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70년 초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스탠리 위팅엄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한쪽은 리튬 메탈 가지고 이쪽에다 타이타늄 설파이드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리튬 메탈과 타이타늄 설파이드 사이에서 충방전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예. 이분이 발견했고 그렇지만 리튬 쪽이 메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성에서 완전치가 않았는데 다음에 타이타늄 설파이드는 비쌌습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굿 이너프 교수님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현재도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 제품에도. 어디 계신 분입니까? 텍사스 어스틴에 계신 어스틴에. 분이고 97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다양한 그런 값싼 머티리얼들을 개발했고 이 리튬 쪽을 더 값싸고 다음에 충방전이 쉽게 될 수 있는 걸로 바꾼 분이 이제 일본의 요시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정말 차곡차곡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기반이 됐고 그걸 가지고 처음 상용화시킨 건 일본에서 소니나 파나소닉이 정말 열심히 상용한 노력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캐치업을 해가지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SDI에서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잘못된 팩트가 아닌 것들의 기반이 됐으면 절대 이런 업적이 나올 수가 없고 예.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올 수가 없고 또 게다가 이분들도 이런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라도 삐끄지면 안 되겠네. 그럼요. 중앙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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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에. 그러기선 사람들이 검증해주고 잘못된 것들 고쳐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거잖아요.
정리하게 되면 정말 필요가 있었고 발견이 있었고 연구에 사실에 근거한 축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걸 사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들을 모아지고 축적의 결과고 큰 돈도 벌고 네. 영예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파동 사건이었죠. 이 당시에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우석 교수님은 그러니까 체세포 일반적으로 어떤 남성 여성 혹은 암수 사이에서 생식이 돼가지고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그냥 한쪽에서만 떼가지고 체세포에서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동물에서 실험을 열심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뭐 복제 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선 첫 논문이 사이언스에 복제된 배반포. 배반포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하나가 분열돼가지고 몇 개 분열되지 않은 그 상태의 세포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2004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아니 센세이션을 했죠. 그 당시 뭐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사에서 큰 희망을 주고 다음에 이거가 되게 되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노벨상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과학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희망도 가졌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고 안진병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물 분야에서 꼭 같은 그런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신 인체에 적용한 예. 그게 큰, 예. 큰 어떤 예.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단순한 배반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을 12개를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으로 이것들을 다룰 수 있다 한 것이 두 번째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저자에서 유영준이라는 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황우석 교수가 맨 앞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교수님이 맨 앞에 오게 되면 두 번째 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혹은 많은 경우 교수님들은 뒤로 가서 스타만 붙이고 이제 퍼스트 오터로 제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영준이라는 분이 이 문제점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논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두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 논문이 나온 것이 지금 2005년 5월이었는데, 2006년 1월에 이게 다 논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문만이 아니라 그 앞에 논문까지. 지금 현재 사이언스 논문에는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그대로 다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 내려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몰랐고 두 번째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알게 됐을 때 쭉 따져보니까 두 번째 논문도 문제가 있었고 첫 번째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이언스 편집장이 서울대에다가 조사를 하시오 의뢰가 갔어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선 그쪽에서 리포트를 보냈어요. 첫 번째 연구 위법 행위가 있었고 데이터 조작이 두 편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사이언스 편집장도 받아들이고 황우석 교수도 인정하고 그래가지고선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사이언스 쪽에서 아예 게재 취소를 이렇게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큰 사건이야. 예, 예, 그럼요. 근데 만일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그때 조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러면 국제적인 뭐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이제 서울대도 망신이 됐겠죠. 네, 완전 엉망이 됐죠. 예, 엉망이 됐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사이언스 쪽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사건 일지가 동아사이언스에 나온 것들을 제가 따가지고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정돈을 해봤는데, 2004년 2월에 첫 번째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고, 2005년 5월에 두 번째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는데, 내부 제보가 바로 6월 달에 PD수첩 쪽에 있었어요. 그건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조작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PD수첩에서 이제 그런 문제만 다루다가, 올해 PD수첩이 오히려 거꾸로 당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왜 너네들이 그러냐 해가지고선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드러나지가 않고,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든 기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5월, 6월 1일인데 지금은 똑같네. 예, 12월이 돼가지고 한참 지난 거죠.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은 알았어요. 근데 12월이 돼가지고선 생물학연구정보센터라고 이제 포항공대하고 생물학 관련된 그 연구센터가 고속에 있게 되는데, 거기는 게시판에 젊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뭐 SNS 하게 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 보면 그때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오간 내용이. 예. 그때. 지울 수가 없구나. 예, 지울 수가 없죠. 왜냐면, 팩트니까요. 거기 게시판에 줄기세포가 그 데이터가 조작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제가 이것도 이번 주에 다운받은 내용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노니머스라는 친구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2005년 12월 5일 아침 5시 28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는 아니 뭐 사이언스가 어떤 잡지인데, 그러면서 맨 끝에 가가지고는 그 논문 보니까 거기 한번 조각 그림 찾기 좀 해봐라. 11쪽 12쪽에 똑같은 그림 두 장 있다. 찾아봐라. 그걸 올린 거예요. 젊은 친구죠. 그런데 5시 28분인데 한 친구가 쭉 보다가 5시 57분이잖아요. 정말 두 개가 비슷한 게 있네. 새벽이에요, 새벽. 얘네들이 밤을 샜는지 일찍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댓글에도 와우, 뭐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이쪽 팀의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 올려놔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의 이 그림을 지금도 가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기관이 아니고 집단 시승이 작동한 거네. 그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보셔도, 저기 공박사님들 보시면 압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거하고 이겁니다. 예. 똑같잖아요. 예. 조금 확대만 됐다 뿐이지. 그러니까 12명의 다른 세포에서 이런저런 조건에서 측정한 사진이라고 하면 산 건데, 지금 그것이 지금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리뷰어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했는데 못 지나간 것들을 이것들 이제 찾은 거죠. 근데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게 지금 6월 1일, 6월 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논문 저자된 사람이 제보를 하고 나서 8년이 지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8년 만에 자기가 이걸 제보한 이유. 최초 제보자 유영준 교수는 이제 강원대 의대 병력과 교수가 됐고요. 8년 동안 자신의 실체를 대중에게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제보자의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 저분이 인터뷰 때 한 얘기는, 지금 이 일을 나게 한 것은 처음에 분노였다. 10살 전신마비 소년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시도였다. 사실을 알겠다고 하자 아내는 사안이 너무 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다. 망설이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피해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다.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
왜 나인가며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로 짊어져야 할 평생의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소년의 배에서 체세포를 뗀 것은 바로 그였다. 그를 대신해 재앙을 막아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는 절박했다. 2005년 6월 1일 선택의 순간이 왔다.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1년차였던 이 유영준 교수는 그 당시 한 방송사 게시판에 글을 띄웠다. 그래서 제보자가 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본 것은 대중의 광기였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언론도 그의 말을 고지드려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상식을 과거를 부정할 수 없었는데 의심이 대등 아닌 그를 의심했다. 그렇지만 쭉 가가지고 결국 언제는가 진심이 밝혀졌고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실 앞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요. 있는 네.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어떤 그 본질적인 실체적 진실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부분에 약간 타고난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자기의 통념, 예. 고정관념, 자기의 지식, 예. 경험의 바탕을 두고 그냥 뭐 선거 부정 없다 예. 이런 그 의심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예. 근데 사실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데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중심으로 자꾸 오픈마인드에 들어야죠. 그래서는 정말 이게 정말 그런지를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뭐 이번 이 사건도 한국의 4.15 총선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나 그냥 데자뷰 같다는 느낌. 지금도 보면 네. 뭐 굉장히 이렇게 그 의심하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공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심할 수 있죠. 모든 게 의심에 출발하니까. 예, 예.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100%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검증해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 우리 안에 참 이렇게 약간의 그 파시오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구나. 강하구나.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저기 있는 것처럼 약간의 어떤 군중 심리가 참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을 본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 혹은 우리 집단에서 생각하는 거 그것들이 앞서기 시작하면 사실을 자꾸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덮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이해 당사자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당의 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설명해 달라 이런 거를 그 요청받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한 건 있어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결론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내리더라도 뭔가 지도자가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자기들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내릴 수 있지만, 그 옛날에 보니까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루즈벨트를 만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 불러와 자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예, 예, 들어야죠. 너무나 당연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예. 사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이 당시도 말... 일시적으로 그랬죠. 저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저는 평생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이와 같이 조그마한 진실이 드러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 허위하고 거짓이.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과반수, 뭐 1대100, 뭐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의 문제가 되니까 드러나기만 숨길 수 없잖아요. 예, 예. 그 뭐. 무슨 뇌물 받은 거는 뭐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판무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데이터잖아 결국은. 그럼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지금 남은 거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언행, 말 이런 게 다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럼요. 남아있죠.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엄청난 오명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거짓을 주장했을 때는.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제가 황우석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 4.15 총선하고 굉장히 닮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4.15 총선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정말 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졌던 그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우석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했습니까? 그럼요. 끝까지 결국은 사이언스지에서 그거 해결하라고 오고, 다음에 서울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올 때까지 버텼어요. 마지막까지? 그럼요.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웠구나. 예, 예. 조작된 게 아니다. 예, 예, 조작된 거 아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다. 줄기세포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그 병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왔어요.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티구나. 그럼요. 자기가 쌓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익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그럼요. 제가 4.15 총선도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저 지인이 알려줘서입니다. 참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알리지 않으면 못 듣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저도 책임 있는 거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다음에 그분이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고 내가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보니까 제가 화학자로 알 수 있는 그 가치고 오차, 즉 보정돼야 할 오차가 이 데이터에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가치고 오차. 예, 가치고 오차요. 이제 가치고 오차와 보정값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 박사님께 5월 1일 날 제가 첫 번째 제가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을 다뤄주셨었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특정 정당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얘기니까. 특별히 이제 사전투표 지지율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아니라 A당은 유난히 높고 B당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낮은 것. 거의 뭐 20% 이상이, 다음에 일률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불가능했고, 그거는 우리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 오차, 보정돼야 될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증거인 거죠. 예. 보정값이 반드시 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예. 보정값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조작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실험할 때는 보정돼야 될 거 실수라고 할 수밖에 되는데, 선거의 결과는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거는 조작하지 않으면 보정값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고차는 실험자가 잘못 판단했거나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거나 기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치고차로 합니다. 그다음에 불가치고차는 뭐 실험하는 사람들의 한계, 기기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에러가 생기는 것들, 그것들은 평균해가지고 우리들이 그것들의 값을 뭐 평균값이 얼마고 얼마큼 편차가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실험한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리포트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에러라고. 그렇죠. 랜덤 에러라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실험하는 처음에 하는 학생들이 가치고차가 있는 것들도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를 만들고 에러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가치고차는 문제만 해결해가지고 우선 뭐가 잘못되다 고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불가치고차만 있는 것까지 평균을 내라. 그것이 제가 2학년 전공 학생들 처음 실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한테 처음 전공 과목을 듣는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됐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낸 내용에서 여기 조금씩은 바꿨는데요.
4.15 총선 데이터를 쭉 보고 나서 가치고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겁니다. 네,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뭐 29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1150명으로 40%나 됩니다. 다음에 당일 투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거의 반반입니다. 이거는. 그게 이 일종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는 뭐 선거 아니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규모의 표본 집단인 거죠. 거대한 표본 집단이고 다음에 사전 투표가 이만큼까지 한 거는 아마 전 세계 처음일 겁니다. 네. 40% 대 60%네. 그러니까요. 거의 반반이 이날 4, 5일 전에 투표하고 반이 이렇게 한 것을 모은다는 건 저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양쪽 집단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선호하는 정당이 누군지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같아져야 돼요. 이 결과하고 이 결과. 아주 유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사해야 되죠. 그런데 사전투표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당 선호든 사전투표의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는 개인의 업무라는 직장에 출근하는데 기본적으로 본투표를 못하게 될 때 더 보조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지금 사전투표인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얘기되는 프레임이 두 개를 얘기할 때 정당 지지, 정당 선호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앙선거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한국선거방송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사전투표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가 2019년 10월 29일 우리 선거 전 자료들인데 그때 아마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예,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홍보 동영상으로 이제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쭉 다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맨 앞에서 사전투표의 이유를 본인들도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사전투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정당 선호도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억지란 것이 네. 뭐 통하는 사회니까. 네. 그렇지만 설사 그것도 하나의 팩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표본수가 크니까. 표본수가 크고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들이 다 콤비네이션이 되니까요. 이거는 거의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게다가 253개 선거구에서 광주, 전남, 전북만 빼놓고는 모두 다 획일적이고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동단위까지 획일적이고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동단위까지 뭐 거의 획일적이죠. 그러면 또 정당 선호도가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하면 그 정당 지지율이 높은 데가 사전투표가 많고 사전투표가 많은 데가 그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그걸 플롯 해보게 되면 전혀 상관없는 게 예, 없습니다. 전국의 예, 그 예. 동읍면 예, 가지고 해보니까 예. 여기에 민주당 지지율, 예.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고 사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득표율을 예, 사전투표 득표, 사전투표를 해보면은 예, 예. 이게 플러스 관계가 돼야 예. 되는데 약간 마이너스 관계. 아니 그건 약간 마이너스에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냥 관계. 랜덤합니다. 랜덤. 예. 예. 그런 걸 억지로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 투표장에 몰려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정말 반지성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만들어진 프레임 같아요.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다음에 뭐. 21대 총선보다는 어떤 표본 집단이 작지만 513만 명이 사전투표를 한 그전 20대 총선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작습니다. 네, 오차가 아주. 네. 뭐 이건 공병호TV에서 말씀드렸던 뭐 서울 지역에 대한 것들, 다음 경기 지역에 대한 것, 뭐 지금은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네. 이런 결과를 내놓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앞에 한번 보시죠.
예,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도 처음에 엑셀 데이터 말고 선관위 홈페이지는 데이터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표수만 나와 있어요. 한번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참 기가 찬 게 네. 여기 이제 서초구지 않습니까? 네. 서초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보수 성향이 강한 데서 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5.33%까지 앞서고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장난을 지냐 이야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더하고 빼고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토탈 이만큼을 더한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20%도 하고 어디는 30%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예. 이런 짓을 해놓고는 어떻게 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참.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은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 데이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가공한 데이터잖아요. 처음에. 왜냐면 선관위는 홈페이지는 데이터만 보고는 잘 모르고 저 그 데이터 액세스에 들어가는 거 어렵더라고요. 몇 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찾아내고 그랬는데 그것만 봐가지고 몰라면 이것들을 또 막 더 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투표소별로 관내 사전 투표수는 다 떨어져 있고 또 그거 합쳐야 되고 뭐 그런 작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작업은 안 해보고 다음에 그 데이터만 보고선 이것 보고 연관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첫 포인트에서 난 모르겠다. 난 이런 숫자 가지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맞는 데이터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공개한 이걸 세로로 예. 이게 이제 세로로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우한계를 예.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서 냈거든요. 예. 그 딱 그래프를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비교한 것만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예.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두 달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지성의 예. 문제라기보다도. 굉장한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죠. 황우석 교수 사태 때도 브릭 커뮤니티에서 지금 우붕 그 청년들이 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데이터 잘못됐다고 보여준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이거 이상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보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출발선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거 그냥 거의 예술이잖아요. 그냥 데이터가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매니페스토라 하면 선언하는 거잖아, 그죠? 데이터가. 그런데 저는 더하기가 되고 빼기가 됐으면 그건 항상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만큼이 높은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들 나온 것들 보게 되면 그리고 표본 오차라는 것이 뭐 10%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없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통상 우리가 이제 지역구 할 때 무슨 울산 방송이라든지 대전 방송 이런 데서 그 예측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네. 그것도 되게 보면 한 500명 그렇죠. 하지만 네. 오차 범위가 되게 5% 내더라고요. 네. 5% 500명 가지고 5%인데 무슨 뭐 한 몇 천만 명을 가지고 측정하면 거의 그거는 거의 그냥 오차가 뭐 0. 뭐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죠. 뭐 리얼미터에서 매주 대통령 지지도 할 때도 몇 천명 가지고 합니다. 몇 천명 하지만 그 응답률까지 고려를 해보니까 응답률은 2% 한 2% 5% 10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되게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지 않고 더 많이 하고 최종이 한 몇 천명인 걸로 저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응답률이 2%인가 5%인가 몇천 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몇천 명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번 볼게요. 심지어는 뭐 최근에 나왔던 것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만 가지고는 전 동별로 다 승리입니다. 하나당 빼놓고. 다음에 당일 투표로 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네. 거기 벌어진 차이가 20%씩 됩니다. 각각에서가. 그러면 토탈 막 30, 40%가 차이가 나는 동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구 갑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오른쪽 같은 이렇게 섞여야 정상인 거지 않습니까? 들쭉날쭉. 그러니까 섞여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시 가공하고 다시 이런 모양을 만들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 때 방송하셨듯이 다 눈뜬 장님처럼 그것만 보고 좀 이상하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이. 그러니까 2018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구청장 선거가 되게 8.3%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예, 예, 예. 약간 낮춰가지고 개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차 가공 데이터가 만들리라고 꿈에 생각 안 했던 거죠. 예. 그리고 황우석 사이언스 논문도 첫 번째 논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 몰랐습니다. 거기가 조작됐을 거는. 또 하나가 나왔어요. 두 번째 논문이 나왔고. 그 한참 후에 그 조작이 밝혀지니까 쭉 가보니까 첫 번째 것도. 세 번째부터 본격화된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것부터죠. 두 논문 두 개, 사이언스 논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것들에 대한 실체적으로 결과들이 조작된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가치고차가 있는 경우에 찾아내려면요. 우리 실험적인 것들하고, 만약 제가 얘기했는 선거 예. 같은 경우에, 뭐, 같으면서도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실험하는 데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재검토해야 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제일 먼저는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합니다. 저도 학생이 이상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다시 해봐. 그렇게.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예. 너무나 인상적인 예. 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지 않습니까? 해명이.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거. 근데 선거를 투표하고 개표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실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가 변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우성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기들이 다 검증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만든 책임자가 예. 첫 번째로 검증할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재검토는 본인이나 혹은 선관위가 우선은 해보고 안 되면 학생이 잘못하면 교수랑 같이 선관위가 자기들이 잘 모르면 이게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자기들 봐도 남들이 이상하다니까 이상해.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 불러다가 좀 문제 있는지 본인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죠. 예. 그러다 우선 본인들은 실험이 잘못됐으면 실험을 다시 반복해보고 다음에 재현성 있는지 확인하고 실수가 있었는지 혹은 조작이 있었는지 본인은 못하겠죠. 그러지 확인해봐야 되는 과정이 될 테고요. 선거는 재검표도 해봐야 될 테고요. 다음에 모든 프로세스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아주 상세히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실수 혹은 조작으로 판결이 날 텐데 선거에서는 관리 부실 혹은 조작 그렇게 판단이 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그런 거를 공유를 못하니까 참 딱하네요. 데이터를 만든 책임자가 첫 번째로 검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기하니까 의무를. 네. 어쨌든 이 정도에서 참 실험하고 선거를 저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명확해지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험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 땐 재검토해 보고 내가 뭐가 잘못하다 실수했으면 왜 그런가 내가 검토해 보고 그런 거지 첫 번째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쳐가고 수정하고 예, 예.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이제 책임이 있다.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하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적인 면이 많은데 선관위가 이번 데이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해명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공정하게 선거를 집행하고 데이터가 이상하면 본인들이 잘못 안 한 거라도 혹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져선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그거지 선관위가 네. 할 일이죠.
제가 많은 통계학자분들은 뭐 어떤 결과를 보고 거의 불가능하다, 뭐 0.00001%나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 실험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들 안 씁니다.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다시 해봐라, 문제를 찾아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실험에 있어서 뭐 0.00001%는 가능한데 99.99%는 아니다,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확률 속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yes, no 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실험 과학자들은 뭐 경영하실 때도 바로바로 판단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실험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중간 결론을 내려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거든요. 그때 어떤 확률로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 그 다음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중간 결론이라도 이건 이렇다 하고 나서 그 다음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틀렸어도 그 다음에 와가지고 고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다가는 시간도 놓치고 정말 어떤 모멘텀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번 총선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다시 해야 될 자료다. 뭐 거꾸로 얘기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작값이 들어갔다, 바닥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 박사님께 두 번째 보낸 글을 바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는데,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일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이 잘 되는 것은 그 데이터, 그 실험을 한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that's okay. 자, 그럼 우리 이제 아 그렇지 다음으로 가자, 그렇게 되잖아요. 어, 제가 용액 농도를 잘못 맞췄네요. 뭐 기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썼습니다. 뭐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어 그래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쭉 가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수록 점점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하나는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는 교수가 같이 보면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조작을 했다, 이제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면 뭔가 객관적인 것들을 증빙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다른 학생한테, 다른 연구자한테 그 실험을 시켜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간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2000년 초였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한 석사과정 학생인데, 한 첫 학기, 둘째, 셋째 학기까지 별로 열심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졸업하나 했는데, 한 셋째 학기 여름쯤부터 열심히 하더니 데이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를 가지고선 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선 연구 과제도 땄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졸업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야 얘가 그렇게 3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하더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졸업시켜. 그다음에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그다음 학생한테 너희가 한번 반복 실험해봐. 그래서 그러면 저도 확실한 것들을 하면서 간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료를 다 뒤져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 학생이, 보통 우리는 원자료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플러스를 만든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자료를? 네. 그 다음에 그 학생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닿고. 그래가지고선 그 두 번째 학생이 한 학기 동안을 그거 반복하느라고 저한테 혼나고, 그 학생 다시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연구비 딴 데 가가지고 이거 결과가 다른데 내가 틀린 방향인데 이걸로 지금 판단이 되니까 이걸로 다시 연구 과제를 진행해도 되겠냐 사정을 해가지고 연구 과제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큰 교훈이었겠네. 아이, 그럼요. 그건, 아유, 내가 바닥까지 다 확인할 걸 그냥
안 하던 애가 열심히 하니까 다 잘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위시대로,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같네요.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아서 다 나가겠냐고 대부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만 전담하는 기관인데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겠냐고. 그 처음에 이제 통계적인 그런 문제만 발생해가지고, 주로 이번에 21대 총선이 디지털 조작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아, 이번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부에 몇 사람이 관여된 거다. 예, 저도 아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대부분 사람이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선거의 부정 문제들이 발각되면서 그 조직을 들여다보면서 아, 예.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이라는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뒤에 가면서 알게 되거든요. 예, 예. 예. 처음에는 뭐,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데 그렇게 다 생각했죠. 물론 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관위 홈페이지 아마 자세하게 들은 건 아마 생전 처음입니다. 이번에가 어련히 알아서 나. 예, 어련히. 예. 아유 뭐 잘할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하는 것들은 다 신뢰했었죠.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관위의 목적 뭐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basic인데 기본으로 거기 보게 되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선관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쭉 다 써 있어요. 문제 제기는 국민의 권리이고 제가 어디서 나온 그거는 제가 쓴 겁니다. 밑에서.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기가 국민하고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국민들은 어떠가 이상하다 하게 되면 선관위한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당연히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세금 가지고 쓰는 조직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국민이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선관위는 정말 적절하게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그것이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이제 대한민국 그 예비역 장성 수호단 예, 예. QR코드를 네. 재검표할 때 네. QR코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 정보도 다 일본에 다 까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인 그런 해명을 듣고 싶다. 자기들 잘 모르겠대. 몇 줄 딱 썼대. 그 저 뭐 응답한 게. 근데 그거는 꼭 밝혀야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는 저는 꼭 밝혀야 되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뭐 잘 뭘 옳고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위반 사례만 하더라도 시티보이라는 저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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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거법 저도, 위반 사례를 예. 한 20번 적었던데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렸는데 야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했을까? 계속해 보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몇 가지들로 좀 쭉 다 있는 것부터 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데이터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절차나 장비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사전투표지 보관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개표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적인 의혹들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서 보고 나게 되면 이거는 더더욱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청산 하나하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데이터 관련 의혹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정당 지지율이 너무나 획일적인 것들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외 사전투표수가 일률적인 비율값으로 나온 그런 선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관내 사전 투표수는 특정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수는 관내 사전 투표수 곱하기 네, 일정한 상수인 거죠. 상수처럼 그렇게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민경욱 같은 경우는 예, 예. 39% 0.39가 포함되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뭐 민경욱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 투표수 곱하기 0.39로 하면 관내 투표수가 나오고. 또 뭐 정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에
관내 사전투표수 곱하기 0.39를 하면은 또 관내 투표수가 나오고 두 가지가 상수가 관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세 번째까지. 예, 뭐 이정미.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상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가 정확하게 거의 일치한다는 것도 다지 않습니까? 상관관계 1이라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상관관계 1이냐 이야기죠.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선 뭐든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들쭉날쭉해야 들쭉날쭉해야 되는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로부터 해가지고선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시는 분이잖아요. 숫자가 아주 냉철한 것 같아요. 예. 데이터라는 저런, 예, 게 저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예. 다음에 선거인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곳이 뭐 잘못돼가 실수로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40여 곳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특히 이제 선거인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거 이거는 이제 실험하기 아주 좋은 곳이 민통선 내부지 않습니까? 예. 파주시의 한 그 대하고 그다음 철원에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갔을 때 딱 보니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 사이에 민주당 표가 3.5배가 늘어난 거예요. 절대수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가 100이면은 3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어 그러니까 몇백 표예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내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고 우한 갤러리의 젊은 친구가 그걸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 자료 올린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건 그런데 다른 모든 변수들은 다 같은 겁니다. 예. 20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표나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표나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다 차이가 없는데 뭐만 차이가 나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대 총선에 비해 가지고 3.5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민통성 내에 네. 파주시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감출 수 있겠냐 이야기죠.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투표한 시간 대비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게 되면 너무나 빨리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데들이 뭐 스물 몇 곳 나왔다고 한 것도 그것도 이상한. 결국 뭔가 투표 지가 더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다음에 기권자하게 되면 몇 명 빠져가지고 플러스 뭐 기권한 사람이 플러스 몇 명 기권자에 대한 마이너스 값을 내야 되는 것이 나온 것들 것 예. 정말 이상하고 뭐 말씀할 그때 설명해 주신 것도 뭔가 이제 전산 조작이기 전산 때문에 어떤 소수점 반올림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재미 경제학자가 이제 예. 분석해가지고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범죄 예. 지문하고 같은 건데 그쪽으로 어떻게 없애겠어요? 지문 플러스 증거죠. 예. 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예. 가장 겁난 증거 같아 이게. 이거는 없앨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위 홈페이지 있는 그 자료로부터 그 다음부터 해석이 된 거죠. 해석된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증거들은 무슨 뭐 악유가 붙었다, 뭐가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저걸 네. 어떻게 속이겠냐 야 앞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어떤 해명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누구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선관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6월 4일 날 미래통합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위원들한테 공개한 11 페이지짜리 거기도 보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냥 설명을 그대로 얼마나 그 불성실한 거예요. 정말 불성실한 게 아니라 좀 무책임하다. 자체 생각. 조사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을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엑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해보면 그냥 뭐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정말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참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정치연구소도 알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서 나갔던 데였는데 어떻게 그런 퀄리티가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야당 법석을 지으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좀 거기서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 훨씬 자료를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보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네. 이런 선거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사회 현주소를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한 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상한 데들이 선거, 많이 있을 수 있다. 선거 관리조차 예. 초등학생 누구 이야기처럼 반장 선거도에 못 미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뭐 개표기고 뭐고 복잡하게 전산국 할 것도 없지 수개표에도 이것보다 훨씬 빨리 하고 잘할 것 같아요. 문제도 없지. 그 영어에 simply is bes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시간 좀 더 걸리면 어떻게 하냐. 아니 253개 선거구면 한 선거구에 만 표만 하더라도 2500만 표니까 대충 맞잖아. 예.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만 표 수개표 하는 거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예산 써가면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도록 해서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예. 그래서 사전투표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너무 위험성이 많은.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 뭐 관외 사전투표 이런 거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폐지해야 돼요. 완전히 장난의 그냥 도가니 같은 거고. 예. 2018년 6.13 지방선거도 이렇게 보니까 그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관외가 훨씬 손을 많이 댔는 거예요. 관내보다. 예, 예, 예. 저는 그쪽은 자세히 못 봤어요. 그건 어떻게 측정하나 보니까 측정 오차가 엄청나게 관외가 더 큰 거야. 모든 다 지역구에서. 예, 예.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황우석 사건들처럼요. 이번 4.15 총선이 첫 번째가 아닌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있었던 것들이니까. 예, 2018년 거기... 6월 13일 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지방선거를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딱 이제 보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를 최종값으로 보고, 예. 거소투표 아시죠? 네. 그건 포본 집단 한 300개, 400개. 얼마밖에 안 됩니다. 거소투표를 가지고 당일 투표, 그 거소투표를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당일 투표를 모집단이라고 봐가지고, 예. 이 오차보다도 네. 몇만 정도가 되는 사전투표의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오차가 큰 거예요. 에, 에. 그러면 통계학 법칙을 그냥 위반한 건데 얼마나 장난을 지었으면 그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선거는 너가 하고 그냥 결과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공산당 쪽에서. 그렇죠. 계속해 보시죠. 예. 뭐 이제 데이터 예, 관련 예, 예. 의혹들하고. 그다음에 절차 및 장비 관련 의혹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는데 제가 생각난 것들만 정돈해 봤어요. 왜 QR코드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우기면 당일 투표도 QR코드를 쓰게 되면 다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왜 사전투표만 QR코드를 썼을까? 다음에, 그 QR코드에, 그때 정리한 것들 보니까, 법적으로 맞는, 그냥, 일련번호 포함된, 것들 쓰더라도 QR코드 안 써도 충분하게 정보 들어갔을 텐데. 순간이의 그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이게.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바코드로 된다고. 예, 그러니까 바코드하고 일련번호 쓰게 되면 되는데. 그럼 왜 했냐?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 QR코드 쓰라고. 나 원참.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안 관련이라든지 다음에 드러날 수 있는 정보, 안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정말 명확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개수가 뭐라고 하는 것들은 딱 보면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그러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뭐가 정보가 들어가는지 나오지 않게 되면 QR코드에 대한 설명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CCTV가 왜 사전투표장은 다 가려져 있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말 참 당일투표장은 다 있는데. 그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건 지시한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그대로 따른 사람들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상명하복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좀 문제가 될 만한데요. 그런 얘기 내부에서 할 수 있어야죠. 조직 자체가 그렇게 유연하진 않은. 왜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담보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거기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이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상명하복의 집단이면 선관위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번에 아마 이런 사건들을 하면은 내 생각에는 지시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따랐던 사람들은 다 법정에 서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전투표만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가린 거잖아요. 예, 전국을 다 가렸어요. 전국을 다 가렸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속이기 위함이고 그거를 청정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현재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어떤 문제점은 다 사전투표에 있는데 사전투표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가리는 거죠, 결국은. 그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CCTV 없이 보관된 사전투표함, 특히 관외 투표함들 그런 것들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보안이 담보되지가 않잖아요. 다음에 분류기에서 오류 난 것들 많고 뭐 외부하고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들 잠깐만 이렇게 지금 네 그런 것들 다음에 통신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통신기능이 있고 통신기능이 있으면 그냥 있다고 하면 될 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신 기능 없다고 그렇게. 다음에 실제로 보면 아주 고성능 칩이 들어가서. 네. 그러면 절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믿겠냐, 야. 네. 그래서 그 시연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엉뚱한 부분을 떼느라고 막 그냥 실제로 시연을 하면 작동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작동되는 걸 안 보여주고 뚜껑 열어가지고 사진만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꼭 실험을 잘못한 학생한테 다시 해보라고 그랬을 때 끝까지 우기는 거죠. 딴 핑계 대면서. 그렇네요. 똑같네요. 예, 예. 다음에 사전투표지 보관 관련된 내용들 행라에 담아서 보관된 것들 뭐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삼립방 박스에 임시로 하고 다시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개표할 때까지 저쪽 갈 때까지 보관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에 CCTV에 사전투표 보관하는데 봉인지에 누가 다시 사인하는 것들 찍힌 사진들이라든지 파쇄돼서 발견된 아이고 스펠이 틀렸네요. 사전투표 용지들 이런 것들. 다음에 개표할 때 문제가 있는데도 개표가 진행된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봉인이 훼손된 투표함을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해야죠. 다음 분류할 때 문제가 있어도 무효시키지 않고 그냥 진행됐고 신권따발점 빳빳한 사전투표용지 다발들이 나와도 뭐 뚝뚝대는 전표용지집 같은 거에 나와도 왜 진행을 해요? 스톱시켜야지 책임자들이. 다음에 나중에는 뭐 참관인 숫자가 부족한데도 그냥 다 개표가 진행돼 특히 밤 시간에.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개표원으로 참여한. 저건 참 문제가 많죠. 엄청난 문제죠. 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개표원으로 들어가요. 뭐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는지. 그리고 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해명하는 걸 보면 정말 참. 그 해명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들이 뭐 어느 단체에다 요청을 하고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이나 그 단체는 전혀 신뢰할 만한 단체들이 아니던데요.
그 밖에 다른 정황적인 의혹들이 또 있죠. 뭐냐면 중립적 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그는 실세인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뭐 장관급이잖아요. 다음에 국회 목선관위원들을 끝까지 임명 미룬 채로 해가지고 어떤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진 거잖아요. 다음에 LGU 플러스 단독 입찰했던 것들. 다음에 그동안 안전하게 있는 서버 시스템들이 있었다면서요. 광주라든지 대전에.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과천에 있는 거 쓰고 뭐 서울에 있는 거 쓰고 그것도 데이터 센터를. 예예. 외부로 그것들은 잘 기밀이 잘 되고 있는 것들 이미 구축해 놨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른 새로운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 이것도 다른 그런 정황적인 의혹이 되는 거죠. 다음에 문제가 많은 한틀 시스템이 단독 낙찰이 되고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다음에 저는 제일 의식만 같이 왜 그렇게 나서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냐예요. 사전 선거에 투표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데이터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기가 좋으니까. 심지어는 아까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는 그런 정말로 웃기는 사회가 된 거죠. 네, 정말 참 웃기는 사회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대통령들은 당일날 제일 이른 시간에 가서 정성스럽게 투표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대통령의 모습이었어요. 네. 어떤 총체적인 뭐 부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네. 해주시죠. 네. 예. 그리고 4.15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이나 고소를 보게 되면 역대 최다입니다. 아. 예.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선거구 253개에서 10%가 되는 25명, 26명이 낙선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 뭐냐면 10%나 되죠. 10%네죠.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 있어 가지고 10%가 나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표해 달라잖아요, 지금. 그럼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다음에 비례대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한 정당 중에 하나는 아예 전체기 때문에 아예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전체인 거니까 서버, 컴퓨터 계속기 등 관련 장비들 보전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증거 보전 신청이 100건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선거 관련해서 고소하고 소송한 것들이 3천 명이 넘는 걸로 지금. 근데 참 이제 저기서 또 이제 좀 참 한심스러운 거는 그 증거 보전 신청을 지금 막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국에 그렇게 판사들이 많은데 판사들이 뭐 단결권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내가 볼 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 내 생각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것 같아, 판사들도. 사법농단이나 이런 걸로. 그럴 수 있겠죠. 그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면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장돼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법관이 아니죠. 그 몇십 군데에서 어떻게 무슨 뭐 민주노총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다 꼭 같은 이유로 그런 의심이 되는 개수기라든지 뭐 분류기 같은 걸 다 그런 증거 보전을 기각이나 그렇게 해버리냐에. 그쪽에서는 우길 수도 있겠죠. 모두 다 법리적으로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몇 군데라도 다를 수가 있어야 되나. 달라야 그죠? 되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이 디지털 조작에 대한 그런 의혹을 계속 많이 제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것이 정말 야 이번 기회에 참 나라가 이 정도가 됐구나. 그 사람들 그거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만일 판사면 굉장히 좀 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명령을 수행했을 경우에 이번에 사법농단 같은 데 다 법대에 채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뭐 줄이라기보단 누구나 참 그런 데서 양심 선언을 하기가 참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 그래도 법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관을 해야죠. 예. 저는 총선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취소돼야 되는데 사실 한 건의 조작이 있어도 취소 사유입니다. 아까 황우석 교수 논문도 논문 여러 페이지가 되고요. 그림도 여러 개가 되는데 몇 개 조작된 거 가지고 그건 취소거든요. 총선이 다 이루어졌는데 몇 군데서 조작이 됐으면 이건 다 취소입니다. 특히 어떤 개별적인 선거구에서 뭐가 잘못해가지고 실수 때문에 한 것들은 그거는 다시 하면 되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전체가 취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선거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예. 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전체가 다, 그건 예. 다 무효 대상이라고 QR코드를 썼다가는 그 자체로 다 무효 대상이라고 다른 예. 법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뭐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하나만 하더라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무수하게 많은 온오프라인상의 증거들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가치고차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적절한 해명을 못해요. 논문에 있어서도 나는 자체럼 다 잘했다. 그러고서 난 조작하지 않았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게 당신이 열심히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네 이야기고. 네 이야기고. 왜냐면 객관적으로 찍게 돼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논문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데 일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우리는 진실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나 이 진실성, 오늘 이 보니까 진실성과 객관성이라는 단어를 참 너무나 오래간만에 보니까 눈이 크게 그냥 뜨이는데 아니 정말 진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요. 더 중요한 데죠. 논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건 중요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제기된 그런 스물 몇 개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두가 재검토된다고 봐요. 왜냐면 맞습니다. 어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제기가 됐지만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전국구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실험한 사람이면 내가 실험을 이것 되고 저것 되는데 다 문제야. 그러면 다 봐야죠. 이거 하나만 보고서는 나 해결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장할 때 좀 들어가야 될 포인트에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실험을 잘못하고 조작한 사람들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마사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다른 거 잘못된 것들은 두거든요.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걸로. 아니에요. 이거는 다 봐야 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맞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한 선거구도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소송을 안 했어도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막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진실 때 그거를 다 봐야 돼요. 250단계 선거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주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강조돼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재검표는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QR코드에 있는 내용도 하나도 빼놓지 않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냥 재검표도 그냥 어느 정당 몇 개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투표 용지들도 다 자세히 살펴보고 뭐 일련 번호를 볼 수 있으면 보고 프린트 상태도 보고 접혀있는 상태도 보고 해가지고선 이거 정밀하게 재검표가 안 되면 이게 또 논란이 돼버리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죽도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표 할 때 무지하게 정교하게 플랜을 해가지고 재검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서 좀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한 군데라도 본물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안 하면 다음에 법관들 심판됐어야 하겠죠. 뭐 그게 뭐 익스큐즈 없는 거지. 당연히 그 법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런데 예. 뭐 지금 나오는 게 벌써 변호사 연대 성명서 같은데 보면은 예.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후원이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들어오는 판사들이 많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선 사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저는 딴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아까 황우석 사건도 조그만한 거 하나 본물 터지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것은 뭐에 근거하냐면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사실에 근거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100대 1이라도 사실 1, 2 이길 수 있는 거고 다수결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맞습니다.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이 이기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 그거는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예, 많고 적... 누가 힘이 쎄냐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다음에 거꾸로 왜 조작을 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면 거기서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투표를 했을 때 다 우리 편이라면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네. 다음에 투표할 때 우리가 이길 거라면 조작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조작을 기획할 때는. 다음에 어떤 투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틀린 거죠. 뭐냐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방송을 준비하든가 대본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하고 독재 민주정하고 독재의 차이가 뭐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정이 되는 거고 그럼죠.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으면 그건 독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그냥 뭐 누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독재로 가는 길을 막을 거냐 문제가 여기 결판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선거를 통해가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면 그건 독재인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투표란 것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투표란 것이 의미가 없죠. 근데 실제로 뭐 그때 방송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자기 목적과 이익이 클 때 이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요. 그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니라 지금도 횡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하니까 눈 부릅뜨고 조작하지 않게 막아야 되고 그 말씀은 하면 또 그걸 약간 좀 재해석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에 선거 부정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하면 거죠. 안 돼요. 아, 그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다 본성이 착하고, 다음에 선한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도 하고 섬기고 봉사도 하지만 또 악한 것들은 대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선거나 모든 것들이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들 안 생길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어떤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도 내가 뭘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게 교육도 돼야 되고 그런 본도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공병호 방송에 처음 이렇게 방송을 나간 다음에 저한테 몇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뭐 이상한 얘기들 한지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뭐 이상한 말들 들은 거 없어?
전 없었어요.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위축이 되고 없었어요.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것들을 드러내주고 다음에 정말 불이 있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그런 것을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야지 정말 괜찮은 사회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냥 피하지 않고 내 자리 지키면서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감당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어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의 문제 그렇게 상대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어떻게 저도 이렇게 끼어들어오게 됐는데 생각해보게 되면 중요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식 같은 것도 저도 좀 가지게 되고 정말 모두 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음에 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이 할 일이 아니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내일만 하다 보면 될 거다. 세상 아닌 것 같아요. 다 관심을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일이고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설득하고 내가 또 내일을 또 성심껏 하면서 다음에 자꾸 알리는 일들. 알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리는 게 정말 특히 우리 알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커뮤니티 쪽으로 알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지식인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그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일단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예.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주변에 이렇게 확장하고 또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면 훨씬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 그럼요. 보게 되니까 예.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지난 6월 7일 날 제가 대표 기도였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쭉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한 파트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넣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제가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문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되고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기도인데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백성들의 행복한 나라 정의와 공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한 명의 국민으로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 나라가 잘 되고 그것이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관심하고 이렇게 예. 하면 이제 뭐 나라 일이니까 자기 자리에서 뭐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전단지도 뿌릴 수 있고 뭐 후원금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편지 쓰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여기 보시고 한번 그 지식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한다 하는 걸로 살아왔고 그렇게만 산다고 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나 주변의 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나라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쌓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어떤 좋은 모양을 만들 때까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망가뜨리는 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것 망가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틀을 그래도 잡는데 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네.